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전에 그런 판결이 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2, 3년 안에 몇 년 안에 만약에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곧바로 저런 것들이 통과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어날 일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 뚝이 하나 터지는 거는요, 뚝이 터질 때에 금방 막을 수가 있었지만은 그때 막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동성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법 뒤에는 수백 가지의 법이 따라오기 때문에 도저히 막을 수가 없고 교회가 자랄 수 있는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벼를 심어도 어떤 작물을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뚝이 터져서 물이 날아오는데 거기서 뭐 과수가 되겠습니까? 수박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어서요. 이것을 남들한테 맡기도록 남겨두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성애가 거의 합법화된 그 판결을 내릴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끝났다 끝났다, 사실상 동성애를 입법화한 것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앞에도 말한 것처럼 왜 동성애만 가지고 자꾸 하느냐, 다른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은 너무나 순진한 일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순간에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고 뚝이 터지듯이 수백 가지 법들이 막 몰려와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든지 목사님이 설교를 바로 한다든지 학교 선생님이 바른 가지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지난 두 달 전에도 호주에서 어떤 선생님 얘기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이거 막지 못하면은 호주에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말 한마디 했는데 바로 교사로 잘렸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게 된단 말이에요. 부모의 교육권은 박탈을 당하고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다가 여자가 나 남자 되고 싶어요, 남자가 여자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와도 부모가 막을 수 없는 이런 세대가 우리나라에도 곧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대표 일론 머스크는 자기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트위터를 자기가 인수해가지고 엑셀하고 바꾸었잖아요. 얼마나 붕괴했으면은. 동성애는 사회 체제를 변화시키고 성경의 근간과 교회의 구조, 기둥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법에서 살인을 합법화시켰다, 만약에 강도짓하는 것을 합법화시켰다, 성폭행하는 것을 합법화시켰다, 하나만 만약에 합법화시키게 되면은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 하나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살인이 합법화되어서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의 자유다, 그러면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찔러 죽이고 성폭행하는 것이 합법화되면은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모든 성경의 가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요일날 새벽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이제는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도 막아서지 않으면 뚝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라도 나서야 되겠다, 우리 세계로교회라도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사당을 손을 잡고 애호사서라도, 또 우리와 동의하는 몇몇 교회라도 애호사서라도 이것들을 알리고 시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야 우리만 해서 되겠냐, 한국교회가 다 한번 일어나보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단인 합동총회장으로 있는 오정호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간단하게 설명해서요, 2, 3년 뒤에 우리는 무너질 겁니다, 목사님 예의들을 애호사고
여의도 전체에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가서 주일날 대예배를 여의도에서 드리고, 못 가는 분들은 분목사 인도하에 각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영상을 송출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한국교회 전부 다가 일어나야 이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목사님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게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그래도 지난번에 거루감방파제를 해가지고 많은 반응을 일으켰던 홍원수 사무총장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방금 오정호 목사님한테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이 회의 대표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도 그게 동참하고 인문들이 모여서 언론을 해가지고 빨리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거. 그 제가 어제도 했습니다. 그때는 원래 9월 1일 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한국교회가 다 모이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9월 1일 날은 연기를 해가지고 10월 달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10월 달에 합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의도에 모여서,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서 저 국회의사당을 비롯해서 모든 여의도를 전부 다 점령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서 다시는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에게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애터미 박한길 장로님에게도 장로님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5분도 안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거기에 피켓 만들고 세계로교회 교인들이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 돈도 없는 교회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버스도 대절하고 피켓도 만들으라고 1억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한국교회가 사분오열 돼가지고 각각 자기 소리만 내고 있는 이때에 한마음이 돼서 여의도를 다 점령해서 나간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막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36개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또 많은 나라들은 저것을 막고 있는데 이제 서구 유럽에서부터 저것이 오다 보니까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가 모든 주일 오전 예배를 다 그게 여의도에 다 수입을 해서 드릴 거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제가 한 교회 찾아가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사님들을 설득을 해서 전부 다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할 거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일에 한국교회가 다 저는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게 당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일어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의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